제가 이제 오늘부터 베이킹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에 서둘러서 있는 거 없는 거다 쓸어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주 가이버라는 유튜버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분이 이제 집에서 홈베이킹 하시는 영상들을 올리는 건데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너무 맛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주에서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쓰시는 재료들이 다 저도 진짜 집앞 호주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만 베이킹을 하셔가지고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제 호주가이버님의 영상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베이킹 영상을 보다 보니까 밀가루랑 설탕을 완전 통으로 들이붓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태껏 밖에서 먹던 그런 맛있는 아이들이 이제 다 그렇게 탄생된 출생의 비밀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나 뭐 설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오늘 아침에 필 받은 김에 폭풍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영수증 모아서 보니까 한 200달러 썼네요. 네, 200달러. 네, 도대체 빵을 몇 개를 만들어야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요? 이걸로 오늘 간단하게 빵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가장 쉽게 밥솥으로 만드는 옥수수 빵 하나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마들렌. 마들렌 틀이 없긴 한데 머핀 틀에다가 마들렌을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다 쓰겠는데? 적은 양을 넣으려고 합니다. 시동유 오늘 필요한 양은요, 3개 숟가락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지나갔어. 다시. 저 숟가락입니다. 식용유? 식용유. 자, 오늘은 옥수수 빵이기 때문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일단 베이킹 파우더. 이게 좀 20분이 지나니까 이제 오씨, 빡센데? 자, 이거 20분 기다릴 동안에 다른 거 먼저 70% 계란 풀어주겠습니다. 1컵입니다. 오, 잠깐만. 한동안 비가 많이 와서 천천히. 오씨, 4분의 1컵 끝났습니다. 이제 체에 걸어주고요. 밀가루가 반컵입니다. 반개 티스푼 섞어주겠습니다. 넣어. 그리고 뜨겁지 않고요. 너무 힘들어. 버터 투하. 이거 한번 쳐야 되나? 오씨, 너무 많이 쳤나? 아닌가? 왜 이거밖에 안 나와? 불안하게. 많이 불안하다, 불안해. 자, 이거는 아까 옥수수. 골고루 섞이도록 조금 섞어주고요. 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맞는지?
짠. 오! 되게 모양도 귀엽게 됐어요. 맛있다. 짜잔. 오, 예뻐. 근데 지금 마들렌 좀 성공한 거 보고 자신감 붙어가지고 옥수수빵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소질 있는데? 짜잔. 근데 이거 익었나? 찔러서 묻어나오는 게 없어야 되는데 있네요? 과연? 슉. 이게 약간 묻어나오는 거 왜 이런 거야? 쿠쿠가 맛있는 고압진 요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짠! 이것도 좀 잘 된 것 같은데? 짠! 먹어볼까요? 여기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옥수수 가루로만 만들었죠? 그쵸? 익은 건가? 일단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뜨거. 되게 그런 맛 알죠? 목맥히는 맛. 근데 저는 이런 맛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오빠 오면 오빠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막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 부드러운 촉촉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약간 밤, 고구마, 구황작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주 맛있게 잘 먹을 거예요. 맛있다. 여러분 저 아까 200갤런 쇼핑하신 거 아시죠? 이거 본전 뽑으려면 빵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베이킹 영상도 간간히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오빠는 언제 오려나? 빨리 먹어야 되는데? 만든 거 누가 다 먹죠? 너무 내 스타일인데? 맛있어.